주문공이 왈, 주문공은 주자의 호가 그럴 문자예요. 그래서 주문공입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수구 여병하고, 이 지킬 숫자예요. 입을 지키기를 여병, 병자는 이게 병따개 할때 병이지요. 예, 그딱 그거예요. 예, 병따개 예, 지키듯이 하고. 그게 터지면 뉘어놓으면 다 새니까. 방의 여성하라. 뜻을 이 방자는 방어하다 그런 뜻이죠. 자기 뜻을 지키기를 마치 성곽을 지키듯이 하라. 조금만 뜻이 새게 되면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가 버리니까. 심불부인이면 마음속으로 부자는 저버릴 부자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나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면무참색이니라. 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을 것이다. 인무백세이니라 왕작 천년계니라. 사람들은 100세,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있지만 그래도 아마 우리 여기 같이 앉아 있지만 100살까지 사실 분이 몇 분일지 모르겠어요. 100살까지 살지도 못하면서 왕자는 이게 굽힐 왕자지요. 이제 굽혀서 천년 이제 자기 몸을 수그려서 즉 훤히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 몸을 굽히면서 남들 못 보잖아요. 자기만 보잖아요. 그러면서 천년 어떻게 하지? 천년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를 저는 늘 그래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이게 원처럼 이렇게 반원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 인생을 이렇게 그린다고 할 때, 내 나이가 어디쯤이면은 여기는 지금 왕성하게 뭔가를 채우고 노력해야 될 나이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정리해야 될 날이다. 여기서는 또 끌어줘야 될 나이다.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인생을 사시는 거 하고, 그냥 날이 새면 밥 먹고 날이 새면 자 어두워지면 자고 하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입지라고 하지요. 세울 입자 뜻지 자 인생 설계도지요. 거기까지 오늘 하시죠. 조문공이 말 수구여 병하고 방의 여성하람 심불부인이면 면무참색이니라 인무백세이니나 왕작천년계니라